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어제 청와대는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준비된 이후 추진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에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서 윤 당선자는 통일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과제를 처리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. 통일동은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있는 인수위 공간을 뜻하죠. 그러니까 청와대는 임기가 시작돼도 절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. 청와대에서 하루라도 근무하면 지구가 무너지나요? 국정과 안보 공백 없도록 청와대에서 얼마간 근무하면서 제대로 준비해서 이사 가면 되잖아요. 그런데 당선자 본인이 밝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청와대에 가는 순간 제왕적 대통령으로 찌들 것 같다는 겁니다.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 같다. 이건 기분 아닙니까? 느낌? 어떻게 기분과 느낌으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컨트롤 타워를 옮기는 겁니까?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.